당뇨병은 어른들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. 어린아이들도 유전이나 선천적인 이유로 고통을 받는 병이기도 하죠. 처음에는 몰라요. 자라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. 다른 친구들이 뛰어놀 때 왜 나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, 왜 내 몸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가 살고 있는지. 그 악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인슐린 주사를 요구해요. 그리고 일상에서 행복이란 감정을 빼앗아갑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에 있는 그 악마에게 물었습니다. 왜 나였는지, 왜 하필. 나를 선택했는지.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.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. 너의 몸 속에 희망을 다시 심어주겠다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보이지 않냐? 나나가 원하는 게 뭔지? 자기만을 위한 행사야, 이건. 홀로서기를 위한. 회장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요. 여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. 지평까지 까발리면서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다? 그렇다면 뭐 아름다운 거지. 전시회는 잘 끝났니? 네. 의도는 좋은데 사람들이 우리 너무 한가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? 나름 애쓴 거예요.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죠. 태어나도 생각이 너무 앞서. 예. 언론을 너무 돈으로 처벌하려고 생각하지 마. 걔들도 걔들 나름의 선이 있어. 그 넘기면 같이 죽자고 달려들 거야. 갑자기 알게 된 거라 앞뒤가를 처지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맥힌 쪽엔 충분히 경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방송국 쪽은 오해 없게 제가 직접 가서 추슬러 놓겠습니다. 내가 네 습관을 잘못 들인 것 같아. 최소한 네가 독고잔 이불은 네가 개게 만들었어야 되는데. 나는 네가 잘못한 거야. 네. 오빠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하게. 네가 자꾸 감싸주니까 저놈이 자꾸 더 일을 저지르는 거야. 네, 알겠어요. 앞으로 날 구하려고 애쓰지 마. 더 급한 건 TJ야. TJ도 같이 추락할 거다. TJ의 얼굴을 바꾼다. 천성대에서 현상으로. 그래야 TJ가 살아. 어차피 회장님이 정해놓은 길이었어. 단지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야. 상관없어. 처음부터 그 길엔 나란 존재는 없었으니까. 나나야,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. 우리? 만약 당신이 회장님이 정해놓은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당신과 나는 우리가 아니지.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린이처럼 왜 이러니? 왜?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무리 속아도 안 돼!
나나야. 지금 너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니?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잖아. 힘들어? 아니. 힘들어. 나조차도 너 힘들게 만드는 사람인 거니? 얘기해줘. 당신 입으로 이 세상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, 너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거 아니라고. 그러니까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고. Shh.